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어제 오후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처리시설 안에서 청소를 하던 노동자 7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것에 실려 지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. 일부 노동자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. 전남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. 양식장 정화처리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일부 노동자는 밀폐된 정화조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노동자들은 청소를 하러 정화조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지럽다고 하고 구토증상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구조대에서 그 내부에서 밖으로 구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한국인 노동자 3명과 외국인 노동자 4명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화시설 내부에 쌓여있던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악취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거기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슬러지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이제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.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